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달기입니다. 오늘은요, 공방에 왔습니다. 뭉클 세라믹 공방입니다. 100% 손수제 화분입니다. 그림이 정말 섬세하고요. 굉장히, 그 표현이요, 가득 차 있어요. 화분에 옆구리, 옆면까지도 다 그림으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만큼 수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100% 손수제 공방 화분입니다. 여기는요,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작업실이 상가형 빌라예요. 빌라에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시는데 그림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찰흙을 빚어온 그 찰흙 덩이 있죠. 찰흙 덩이를 다 손으로 문질러 갖고 공기를 다 뺀 후에 화분을 이제 원형을 만들고 다리를 붙이고 해가지고 100% 여기서 다 손수제로 해서 손수 만들어서 물레도요, 자동 물레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 탁탁탁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손으로 다 문질러서 방망이로 이렇게 밀어서 칼국수 밀어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일일이 물을 이용해서 붙이고 그렇게 해요. 물레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시는 걸 봐요. 사각부는 물레 작업이 안 되잖아요. 원형부는 물레 작업이 돼요. 물레로 만들어요? 원형? 아예 안 만들어요. 물레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다 100% 손으로 해서 이렇게 화분이 만들어 나온 작품이에요. 작품이고 가마도 저기 같이 여기 공간 안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말리고 해서 두 번 구워갖고 화분이 이렇게 완성품이 탄생이 되는 거죠. 몽클 세라믹 그 손수제 공방 화분인데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죠? 해바라기 꽃, 이런 그림. 꽃그림, 목련이나 해바라기도 노란 꽃만 아니라 핑크, 빨강, 그리고 방울꽃. 보시면 이렇게 장미꽃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토분이에요. 순수 토분이고, 유약이 거의 쓰이지 않고요. 이 선에만 이렇게 검은 선이 있죠. 강조되는 그 굵은 검은 선에만 유약이 들어가서 통기성이나 물바르기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분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뒤에 부분은 이렇게 몽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거의 유약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토분입니다. 순수 토분이라서 물마름과 그 통기성은 보장이 되는 그런 화분이고 그 대신에 화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무게감이 약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신 분께서는 또 그 무게감 때문이라도 그 뭐 많이 무겁진 않아요. 뭐 우리 여성의 손으로 그 힘으로 들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니고 다른 화분에 비해서 이제 물레, 자동물레나 그런 작업을 통해서 화분이 나온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무게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시면 대표적인 또 몽클 세라믹 공방 화분 대표적인 게 여성의 뒤태잖아요. 뒤태. 이런 긴 머리, 그리고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얼굴,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눈사람도 그리시고 눈 내리는 이런 화분들도 이제 계절마다 나오는 작품 그림이 다르게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요새 새로 이제 선장님께서 만들어낸 화분들, 핫한 화분들은 이제 캔디붓 요 밑에 있는데요. 요렇게 큰 화분부터 해가지고 작은 사각,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에 12x11 사이즈에 11x12죠, 높이가. 그 사이즈를 가장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걸 많이, 화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캔디분도 이제 최근에 나온 화분인데요. 이렇게 큰 화분에서부터 해가지고, 작은 원형 사각,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사장님과 상담하셔가지고, 주문 제작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도 이제 직접 만드시니까 그것도 같이 수렴해서 만드시면 좋은 작품, 나만 가질 수 있는 화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여기 한복, 여성 한복에 이런 아주 그냥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는 요 여성의 한복도 참 유명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유명하죠? 이거랑,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여성의 뒷머리, 긴 머리에 이런 웨이브진 머리와 이렇게 꾸며놓은 드레스, 이런 그림도 참 유명하고요. 캔디부는 요새 새로 나온 작품이라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셨고, 여기 또 말그림도 유명하죠.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본것 같아요. 어디서 봤냐면, 키핑장 매니아분의 이제 달들을 구경하면서 요런 화분들이 눈에 띄게 제가 진짜 특이하다. 굉장히 고급지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화분이 바로 이 몽클 세라믹 화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몽클 세라믹 화분을 제가 몰랐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화분이 이 화분이었네요. 이 말그림이 참 눈에, 들어왔던, 제 눈에 띄었던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도 직접 하죠. 여기도, 밴드 운영도 하시고요. 밴드도, 운영하시면서 밴드에서도 판매하시고, 행사 이벤트 선물도 많이 드리세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는 설명글에 걸어 놓거든요. 파란 글씨 타고 들어가면 바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분들과 소통도 가능하시고, 필요하신 화분도 찜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택배 다 보내드려요. 전국 택배로 다 보내드리고, 또 시즌 행사도 있어요. 또 각자 깜짝 행사로 해서 할인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밴드에 가입하셔서서, 하시어서,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께서 얻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화분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매번 이제 봤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 화분 가격 대체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화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꽃그림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여기 사이즈 있죠? 11 곱하기 12인데요. 이게 높이가 11일 거예요. 높이가 11, 지름이 12인가요? 맞죠? 지름이 12, 높이가 11. 이 정도. 약간 사각인데, 약간 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약간 깊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뭐, 긴 롱부는 아니고요. 구멍은 이렇게 시원하게 다 뚫어 놓으셨고, 다리도 이렇게, 일체감 있게, 이렇게, 하나도 그게 없어요. 붙였다는 그런, 이음새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釉약은 방울꽃에 있는 테두리, 검은 부분 라인 있죠, 라인. 거기에만 이제, 釉약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토분이에요. 그래서 광이 없습니다. 무광입니다. 사각이고요.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유약을 바른 티가 나죠. 여기 그림에 있는 이제 그 부분에 이 선에 들어가는 유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각분으로 나왔는데, 이게 가격이 6만 원이에요. 여러분, 6만 원. 하나 개당 가격 6만 원이고,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목단꽃도 있고, 뭐 이런 거, 목련. 아,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목단이에요. 목단. 그리고 이게 방울꽃. 이렇게 그림 보시면 꽃그림. 여기 나비도 함께 있고요. 장미. 장미 그림. 여기도 장미, 빨간 장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가격도 같아요. 그렇지만 그림은 이렇게 다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그림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캡처를 하시거나, 말로 설명을 드려도 돼요. 핑크 장미꽃. 이런 목련꽃, 목련이에요. 이거는 목련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강아지풀인데, 그 리본으로 해서 묶은 그런 강아지풀 꽃다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강아지풀을 염색을 해서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도 조화처럼 건조해가지고 만들었나 생화를? 아무튼 그런 걸본것 같아요. 제가 다른 저기 어디더라,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꽃집에서 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꽃병에 꽂아놓으면 아주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되잖아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손수공, 수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강아지풀이나 엉겅퀴 꽃, 저 위에 있네요. 엉겅퀴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꽃이 동그랗게 되었으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꽃 수술 같은 게 정말 많이 들어. 방울, 그러니까 방울이죠, 방울.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걸 다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꽃, 강아지풀이나 엉겅퀴를 한 송이 이렇게 그리기에는 수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섬세하죠?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거 6만 원인데 6만 5천 원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 선생님께서 그리시는 꽃. 이런 꽃도 이렇게 이런 그림도 있고 해바라기 이런 그림도 있고 요거는 목련 이거는 국화예요. 국화. 빨간 국화. 이거는 보라색 이런 국화고 이건 방울꽃도 이런 구두에다가 하이리죠. 구두 그림도 여기 가방하고 구두 그림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 보면 해바라기도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그려내시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화분을 보면 옆면까지 다 옆면까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옆부분까지 앞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중간 부분까지 그림이 들어가 있고 몽클의 마크도 있고 여기 한글로 글씨도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 곱하기 12 높이가 11이고요. 지름이 12cm라서 소형분이라고 하기에는 커요. 중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육 화분을 원래 작게 쓰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는 제가 생각할 때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화분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화분 사이즈보다 실제로 보면, 화면보다 크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이거는 이제 위에 거보다 높이가 좀 낮아요. 높이가 낮아서 높이하고 지름이 1cm 정도 낮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11입니다. 10 곱하기 11, 그러니까 1cm 위에 거보다 좀 낮고, 이거는 이제 높이가 좀더 낮기 때문에 그 소형 창도 심어도 되고, 그리고 왜 풍성한 군생들, 제가 다른 농장에 지난달인가 3,000원 군생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요거 여기다 심으러 진짜 딱 맞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아주 좋은데요. 그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는 뭘 심어도 다 어울리는 그런 사이즈고요. 요거는 45,000원. 요거는 45,000원입니다. 1cm 정도 사이즈가 작고요. 가격은 45,000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진열되어 있는 이쪽 45,000원의 화분은 헬로키티도 그려져 있고 귀여운 꼬마들 애기들 표정, 행복한 표정들, 욕조에서 목욕하는 이런 그림도 있고, 이거는 그 신나게 걸어가네요. 어디 가지? 모자 쓰고, 땡땡이 모자 쓰고 이렇게 가는 그림도 있고, 스누피, 요거는 이제 행복소녀, 행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단발머리, 바가지 머리죠. 요것도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미, 그 다음에 노란 장미, 방울꽃, 해바라기, 이런 목단, 방울꽃,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꽃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건 연꽃이에요. 연꽃, 연밥도 있죠. 목련도 있고, 빨간 목련, 요거는 코스모스 닮은 목단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랏꽃. 이렇게 꽃그림이 여기는 이제 10cm 정도, 아니 10cm란다. 1cm 정도 작은 사각. 그래서 사각의 원형은 아니고요. 여기는 사각분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 작업이 사각분 만들기가 더 힘들다고 제가 들었고, 사이즈도 그만큼 작아져요. 원형보다는. 그 정도 더 힘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대가 사각분이 조금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여러분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5,000원의 화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다시 위에서 보여드렸던 11 곱하기 12예요. 약간 롱한 화분이고 여기는 이제 6만 원이죠. 6만 원인데 여기는 이제 구두 그림도 이렇게 하이힐 힐이죠. 꽃그리 꽃도 이렇게 한 송이 옆에 그려져 있고 아주 굽높은 레이스가 달린 구두, 리본이 달린 하이힐, 장미꽃과 함께 있고요. 이런 애기 그림도 있고요. 아동이죠. 가방 그림도 이렇게 명품 가방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캔디 사각분, 요거는 이제 6만 원에 해당하는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캔디분도 있고요. 행복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행복이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시원해지네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막 오네요. 하늘에서 눈이 엄청 덥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촬영 일도 최고로 더워요. 피크 완전히. 완전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 이번 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날인데 이렇게 눈을 보니까 시원해지네요. 이런 날은 춥잖아요. 장갑도 끼고 털모자도 쓰고 빵모자도 쓰고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그랬네요. 겨울을 상징하는 이런 그림도 있고, 귀여운 한복 색동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사시면 이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세트, 이거 두개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란히 놓으시면 인테리어 장식 효과도 되고 다육이도 또 빛이 날것 같고요. 이쪽 빵모자가 아니라 이거 캔모자죠. 여기에 쓴 뒤태 애기죠. 애기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11 곱하기 12. 그래서 요거는 6만 원에 해당하는 화분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두는 캔디분, 이렇게 구두, 이렇게 말그림도 작게 나오네. 작은 말그림도 있네. 가격은 똑같겠죠? 말그림도 나오네. 작은 건좀 처음 보네요. 큰 것만 봤었는데, 요거는 크잖아요. 말그림이 이렇게 흑마, 해바라기 이렇게 둥근 화분은 애기 몽클리님께서 그리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둥근 분이 많이 안 보여요. 몽클 여기 공방에 오면. 근데 이렇게 둥글게도 나온 화분은 이제 애기 몽클님 따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리신 건데, 이렇게 티가 나죠? 좀 뭔가 순수하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받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화분, 이게 아까 8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고, 7만 원인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런, 둥근 화분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입구가 좀 작고, 보니까, 통이 넓어요. 그래서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화분, 이거 목대가 살짝 위로 올라온 거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 여기 진열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보니까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큼직한 게 있네요. 큼직한 건데, 여기 보시면, 목련. 이거는 좀 사각인지 좀 커요. 커서 가격은 이게 지금 15만 원 맞나요? 여기 써 있는 거? 16 곱하기 네, 8만 원. 8만 원짜리. 요거 예전에 이제 붙여놨던 거랑 헷갈려서 그런데, 요런 거 사이즈가 이게는, 이거는 사이즈는 그러면 한 13, 14 나오나?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커요. 그 저기보다는. 근데 2만 원 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14 넘는 거 같아요. 13. 13. 높이는 12. 똑같네. 높이는. 지름이 넓어요. 넓고 이거는 중 사이즈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엉이 화분은 새로 나오는 신상이에요. 새로 나온 애기 몽콜리님께서 그리신 거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있어요. 원형분. 아까 전에 밑에 있던 꽃그림 있었죠. 코스모스 닮은. 저 꽃그림을 그리신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것도 그려놓으신 거거든요.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요것도 구매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부엉이는 좋은 상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부엉이는 연초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엉이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화분도 판매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시면 문의 주시면 되시고, 이런 사각도는 아까 똑같은 11, 12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이런 거는 6만 원이고, 이렇게 바구니에 꽃이 가득 담겨져 있는 안개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건 좀 높이가 낮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이런 건 4만 5천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1cm 정도 차이 나는데, 높이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요거는 이제 4만 5천 원에 해당하는 화분.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하고 이쁘네요. 이건 세트로 해가지고 두개두개 해갖고 나란히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인어공주인데, 여기 인어 다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이잖아요. 블루톤. 이거 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심어놓으시면 이쁠 것 같고, 여기 위에도 사이즈가 커요. 이런 것도 커서 가격대가 더 올라가고, 풍경분이 요새 이제 또 새로 나왔죠. 풍경분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이즈가 작진 않고 커요. 그래서 이건 또 값이 틀립니다. 이런 거는 11만 원. 요런 그림, 핑크색 톤으로, 이렇게 집 대문이죠? 이거 현관인가 봐. 와, 꽃이 가득이네요. 가득. 여기도, 요런 풍경문,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격은 이건 11만 원. 사이즈는, 세로, 가로가 14.5, 세로가 13.5.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요거는 11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쪽에는요, 이제 여기 입구,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화분들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애기 몽클리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이런 거는 서형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런 거는 가격이 좀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만 원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문의 주시면 되세요.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세워놓으면은, 2만 원? 종이컵하고 세워놓으면, 입구는 종이컵 입구 밑에 부분하고 맞을 것 같고, 높이는 종이컵하고 키가 똑같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2만 원에,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화분들, 미니 분이고요. 이렇게 몽클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큰 화분도 같이 있고, 그리고 요 위에도, 이거 애기 몽클리님께서 그리신 화분, 이거 원형분이죠. 원형분 좋아하시면, 원형분도 문의 주시면요, 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여러분께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 요런 것도 아까 전에 애기 몽클리님이 그리신, 만드신 화분이잖아요. 이렇게 입구가 좀 적으면서 통통의 화분, 중 사이즈 화분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있어요. 원형분도 있으니까 한복 그림이죠. 한복 그림 이런 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요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콩분이거든요. 콩분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앙증 맞죠? 다리 이렇게 그려져 있고 구멍이 이렇게 커요. 구멍이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몽클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나란히 한 10개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나란히 앞에다가 콩분이니까 애기들 작게 다져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왜 종잡 포트에 들어가 있는 무분둥이 작게 다져진 아이들 있죠? 그런 거 심어 놓으면은 굉장히 잘 어울 것 같아요. 작은 분도 이렇게 있어요. 큰 대형부터 해서 이렇게 콩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콩분도 문의 주시면 되시고 여기 애기 얼굴이 그려져 있는 요런 이렇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cm 높이도 한 6cm 정도일 것 같아요. 지름 한 5cm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 이제 콩분들을 큰 화분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자리가 이제 좁고 협소한 장소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콩분을 이용해서 다육이를 키우시거든요. 크게 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화분을 이용해서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멋지고 물마름도 좋고 특히 화분이 100% 손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림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산 쓰고 있는 아이도 있고 동그란 분도 있고 여기는 이제 큰 대형분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기 엉겅퀴꽃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 몽클 사람이 공방의 상징이죠. 엉겅퀴 강아지 푸 그림 작은 분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도 이쪽에 당겨져 있죠.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다리 하나 빠졌네? 이것도 있고 이렇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벽걸이로 이렇게 걸어놓은 이런 명패도 있어요. 이것도 제작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글귀가 있다면 사장님께 문의하셔가지고 이렇게 글로 써주세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사장님과 이야기하시면은 맞춰서 해드릴 것 같아요. 제작도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고요. 도소매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소매, 도매도 가능하고 소매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화분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싶으시면 사장님과 그것도 또 상담 후에 가능하니까 그것도 문의 주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기 몽클 세라믹 공방에 와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진열된 화분들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주소는 항상 제가 상단 위에 띄워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찾아오셔서 직접 보시고 구매하셔도 되시고 궁금한 사항도 직접 사장님께 여쭤보셔도 되시고 마음에 드시는 화분도 골라가셔도 되시고요. 그거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해 주시면요. 우리 친절한 사장님께서 다 맞춰드릴 것 같고요. 또 구매 직접 오셨으니까 또 선물도 안겨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 되시면 오셔서 여기는 하우스가 아니에요.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얘기를 했듯이 빌라형 상가에 있는 그런 주택과 비슷한 그런 그 공방이기 때문에 편해요. 그리고 덥지도 않아요. 지금 더운데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좋으시니까 오셔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좋아하는 화분 그리고 화분 만드는 공정도 보셔도 신기할 것 같아요. 신기해하실 것 같아요. 처음 보신 분은 정말 신기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견학하는 그런 기분으로 오셔도 참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렇게 몽클 세라믹 공방에 와서 여러분들께 화분도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네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밴드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밴드도 가입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더 많은 화분을 구경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이거 말고도요. 사장님 그
따님과 함께 또 키핑장에서 닭이를 키우시거든요. 거기에서 뭐 닭이 물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정보도 보여드리고 닭이 사장님께 직접 키우시는 얼굴도 보여드리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재밌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청해 주시면요 좋으실 것 같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